할렐루야. 오늘 18장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세계적인 신학자인 테드 제닝스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신학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그 강연회 도중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가 하면 성경은 동성애를 금하지 않는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뜨거운 사랑이 바로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성경적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면서 또 몇 가지 성경에 나타난 예증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구약의 예를 들면 그 나오미와 루스의 관계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백부장과 그의 종의 관계도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으로 봐서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확증적 편견이라 그럽니다. 앞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운전자가 우물쭈물하면 또 여자 여자 틀림없이 이런 걸 이제 보통 확증적 편견이라고 하죠. 우리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한 문장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여대생이 밤에 술집을 나간다.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까요? 술집 여자가 낮에 대학을 다닌다. 조금 헷갈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어감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세상은 편견으로 굉장히 가득 찼어요. 거의 뭐 편견의 세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 편견이 우리 속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뭐 이 성경이 과연 동성애를 지지하는 본문이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견해를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사실 성경상에서 굉장히 미스테리한 스토리입니다. 도대체 이 주제가 성경에 왜 등장을 하고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그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그 익히 들어왔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또는 사랑 그리고 의리 뭐 이런 정도로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시각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모든 들었던 기존적인 생각들 또 시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밤에 성경이 우리에게 여과 없이 그대로 안내해 주는 결론에 도달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1절을 좀 보십시다.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우선 이분들의 그 관계는 어떤 지금 관계죠? 요나단은 말 그대로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국의 사실상 제2인자가 될 그 서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위치에 비해서 아직 내밀하게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긴 했지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선지자와 자기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두드러지게 두각이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지금 이 나라 왕국의 말하자면 왕자입니다. 그리고 2인자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성경을 무지하게 찾을 텐데 일부 때 굉장히 성경을 많이 찾았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3절.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의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예, 역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4절로 넘어갑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런 행동은 사실 언제만 하는 행동인가 하면 전시 때 항복하는 뜻에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지금은 전쟁 때도 아니에요. 게다가 이러한 행동은 자기의 모든 권력을 이양한다는 표시로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지금 요나단의 행동이에요. 게다가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의 딸 중에 나중에 다윗에게 이제 부인이 되죠. 그 미갈도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딸이죠. 28절. 시작. 네. 자, 사울의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윗을 다 사랑하고 그에게 심적으로 동의가 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다윗이 특별했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을 몰락을 예고할 때 다윗을 다음 이 나라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치밀하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건 정치공학상 벌어질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특이한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예고하셨는가를 한 군데만 더 확인을 좀 해보십시다.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보고 맞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이 선언을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사울의 집에 촛대를 실질적으로 옮기겠다고 폐가를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상하를 볼 때 우리 시각에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몰락과 한 나라의 승리 이런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울의 왕국의 몰락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다윗의 집, 그 다윗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의 왕국을 건설하실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장차 건설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이 스토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이 범죄악을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자리만
왕직을 보유하고 있는 사울을 이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집은 이제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국은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서 지워버린 왕국이에요. 그리고는 은밀하게 이 촛대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집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은 아직 역사의 전면에 떠오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서서히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아주 조밀하게 치밀히 세워가시면서 그 다윗의 집을 통해 누가 오시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해 가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실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는 상하라는 구분이 원래는 책 자체가 없었어요. 후대에 편의상 그냥 갈라놓은 거지. 그러니까 사무엘서라는 이 긴 장의 역사서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몰락과 승리를 말하는 책이 아니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그 반대 세력의 몰락을 어떻게 하나님이 치밀히 만들어가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그 한복판에 다윗과 요나단의 주제가 탁 불거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요나단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장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20장. 20장 12절부터 보십시다. 12절. 저하고 교독을 좀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13절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 그리고 23절로 넘어갑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그 다음에 30절로 넘어갑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31절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 않나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일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그리고 42절로 건너뛰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 하느니라.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요나단은 일관되게 다윗을 좋아하고 동의하고 사랑한다고 기록을 하고 표현을 해요. 여인네의 사랑처럼 참 진솔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게 뭐예요? 오늘 마지막 42절에 보니까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성읍은 누구의 성읍입니까? 사울의 성읍이에요. 결국 뭡니까?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몸은
다윗과 함께하지 않아요. 이거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나단에게만 나타났던 행위가 아닙니다. 사울이 똑같습니다. 다윗을 아껴요. 또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또 반성도 해요. 근데 또 틈만 나면 창을 던지고 군사를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 어지러운 때 점점점 서서히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서서히 세력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의 무서운 살인의 의지와 추적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도 온 불행한 인생들이 다 그를 쫓아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의 집을 택해요. 그런데 사울과 그의 집의 사람들과 특별히 요나단은 흉내는 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갈 길을 가요. 자, 성경을 조금 몇 군데 더 볼까요? 여러분, 23장을 넘어가십시다. 23장에 보시면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스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역시 또 그런 위기와 갈등의 순간에 약속은 약속대로 하고 요나단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자기의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사울의 집입니다. 그냥 사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울도 결국은 끊임없이 다윗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잘못했다, 내가 생각을 바꾸겠다, 마음을 고쳐먹겠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쇼를 해도 마지막 순간에는 중요한 것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아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갑니다. 요나단이 똑같아요.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걸쳐 사무엘상에 걸쳐 나타나는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이게 뭘까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극명한 분기점이고 차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아주 단도직입적인 모습으로 흉악하게, 험하게 달려든다 그랬습니까? 은혜로운 척, 비슷한 척 달려든다 그랬습니까? 예. 은혜로운 척, 비슷한 척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가 훨씬 쉽거든요. 신약 기자도 뭐라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제일 속아 넘어갈 때가 언젠가 하면 거대한 도전 앞에 무너지거나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비슷할 때 속아요.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이나 신의나 우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윤리나 도덕이나 신의나 우정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여기서 속아요. 우리는 국가라는 조직 속의 한 백성으로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우선적 가치는 국가의 명분과 국가의 가치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리에겐 우선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고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썩 그렇게 건강한 예는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선박을 실은 큰 배가
이렇게 태평양 바다를 지나다 보면 소말리아 이런 해적들에게 납치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들이 무장을 해서 비무장 배인 선박 그 거대한 배를 올라타가지고 장악을 하죠. 장악을 할 때 그 소말리아 해적들이 자기들만으로 힘이 부족하니까 옆에 나라 같은 해적을 해서 먹고 사는 그 도둑대들이 다 네트워킹이 돼 있어요. 서로 자기네들끼리 무전을 쳐서 야, 몇 시쯤 코리안 배가 큰 선박을 싣고 지나가는데 우리 그거 한 건 하면 너희들 사줄 테니까 이 일에 좀 동참을 해라. 이거는 해적들끼리 뭡니까? 신의. 의리죠, 의리. 우정이죠. 이익이 담보된 우정이죠. 그런데 그것이 국가라는 기본 조직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 우정이 건강한 우정입니까? 범법입니까? 범법이죠. 틀림없이 범법이죠.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게, 신의라는 게 얼마나 순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국가라는 조직에 몸을 담고 살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 그리고 선명하게 붙들어야 될 가치 기준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나라의 기준에 그 원칙에 우선하는 가치인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붙들어야 될 중요한 가치입니다. 오늘 요나단은 오만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윗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사울의 집에 그 본색, 그 특징을 그대로 요나단의 마지막 걸음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어디로 갑니까? 사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수많은 위기 속에 있었을 때라도 다윗의 왕국을 택했던 사람들은 아둘람 굴에도 그와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군복을 벗어주고 칼을 건네주고 무장해제해서 모든 걸 건네주었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다윗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신앙적 가치가 혼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속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분별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적 가치나 판단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그것을 보통 뭐라 그러죠? 관점,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밖에서의 문제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에 부딪힐 때 더 헷갈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니에요. 엉터리들 많아요. 종교적인 모양을 띠고 있는데 그게 철저히 자기의에 기초한 종교 색깔일 수 있고 열정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요나단 고백을 다 해요. 표현도 다 해요. 좋다고 다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집으로 사울의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라는 책의 굵은 큰 그림은 다윗의 왕국 편에 서느냐, 즉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의 통치 밑에 서느냐, 아니면 사울의 왕국 편에 서서 몰락을 향해 갈 것인가. 마지막에 이 집안의 죽음이 어떻게 끝나는가? 우리 31장을 걸쳐서 한번 보십시다. 31장 1절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다같이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그려내고 있어요. 이것이 사울의 왕국의 몰락이며 이 사울 왕국의 몰락 속에 누구의 죽음이 같이 파묻혀져 있습니까? 그 아들들의 죽음이 여기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문제는 어떤 이념을 따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밑에 서느냐 아니면 세상의 통치 밑에 서느냐의 선명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왜 야곱과 에서의 문제가 중요할까요? 그 팥죽 한 그릇 죽이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간단히 보질 않았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돼 있어요. 근데 야곱은 방식은 틀렸는데 야곱은 뭘 붙잡았어요? 그 장자의 명분을 붙잡은 겁니다. 허기진 사람에게 필요한 건 명분이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내 한 끼 육신의 배를 채워줄 허기진 배를 채워줄 음식이 필요했던 거지 명분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 명분이 뭐였을까요? 오늘 신약식으로 말하면 야곱이 형에게 이 잘못된 거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장자의 명분을 노렸던 것은 중요한 핵심적 가치가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이게 제일 고상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흉내만 내고 말았어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성경의 관점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강해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사랑, 불타는 우정,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경을 차짓하면 윤리나 도덕책을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의를 지켜라.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그쪽에 메시지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라는 가치 안에 신의와 우정과 사랑이 있지요. 그러나 신의와 우정과 사랑이 기독교가 말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은 가치.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그 마지막 순간에 사울도 요나단도 사울의 모든 집이 다윗과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순간순간마다 사울과 연합할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울은 후회는 하는데 잘못했다고 시인은 하는데 결국은 자기의 길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상이 끝맺을 즈음에 이 집은 이렇게 기브아 전투에서 골짜기에서 비참한 죽음의 무덤이 되어 우리에게 씁쓸함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오늘날 참
기독교의 위험이 뭐냐 하면 기독교가 자꾸 어떤 사상처럼 개념화되어 간다는데 위기가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을 말해야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상식을 찾습니다. 얼마나 기독교가 상식적이지 못했으면 자꾸 상식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상식이 중요합니다. 너무 몰상식해서 탈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 가치는 진리인데 그 진리의 주제가 그리스도예요. 이 진리의 주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놓치고 이야기 되어지는 모든 의리, 신의 사랑, 생각들 다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실체인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평생에 걸쳐 제대로 만났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다윗의 왕국은 오실 그리스도의 통치 밑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일 수밖에 없거든요. 믿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서 읽으십시다. 오늘 본문 18장으로 다시 가서 보세요. 18장 12절부터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매 그 백성 앞에 출입하며.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요. 그죠? 두려워해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28절 그렇게 돼 있죠?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죠? 자기 곁을 떠나게 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13절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출처가 되었는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분별과 판단과 지혜는 그 속에서 생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은 철저히,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을 영웅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다윗이 영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지없이 그의 실패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다윗 실수 안 하나요? 실수하죠. 제일 큰 실수가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실수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는 미친 척하고 요나단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러 다녔고 별별 짓을 다 했어요. 인간이 드러낼 수 없는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성경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차츰차츰. 이미 사무엘상 13장에서 그것을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제 한 번만 더 찾고 안 찾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수많은 연약함을 드러내고 실패투성이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겠다고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붙들린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점점 역사 속에 실현해 나타내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9편 시편 89편 20절을 좀 보십시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성경 어디에도 다윗은 내가 나라를 세워야지, 내가 왕에 기어코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 모색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남 끌어내고 그런 적 없어요. 그는 왕 위에 오를 때까지 일관되게 딱 하나밖에 한 거 없어요. 계속 당해요. 계속 당합니다. 온 세상이 덤벼들어서, 온 정권이 덤벼들어서 그 조그만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온 정권과 권자와 세상이 덤벼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결국은 그를 역사의 전면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는 어디에도 왕국을 꿈꿨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은 인간의 왕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역사 속에 구현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사울과 그의 집의 식솔들은 다윗 편에 서지 않습니다. 마지막 자리에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울의 궁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우정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죠.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분이 사랑하라 했을 때 그게 참 사랑입니다. 그분이 사랑하라 말한 대상이 아닌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랑을 논한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 자체 때문에 사랑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랑의 목적지는 그리스도께 기초할 때 참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구제나 어떤 봉사와 헌신도 그 헌신, 구제, 봉사 자체에 우선적 가치가 있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행해지는 구제, 행해지는 사랑, 행해지는 헌신이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알맹이는 싹 빼트려버린 채 구제를 논하고 사랑을 논하는 일이 한국교회 내부에서 점점 더 커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거기에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석이라는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아니면 다 꽝이에요. 이건 극단적이 아니라 이게 가장 최소한의 기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 극단적으로 보여요? 이거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가 기초될 때 그 사랑이
그 시간이, 그 돈의 쓰임이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우정이나 사랑이나 신의나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속아서는 안 돼요. 해적끼리도 도와주는 걸 우정이라 그러고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그 우정과 사랑과 신의가 합법적인 국가의 법질서 기초에서는 그게 우정이고 사랑이고 신의입니까? 불법이라 그러는 겁니다. 똑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께 기초되지 않은 모든 행위는 그걸 불법이라고 로마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의가 아니에요. 의는 나의 옳음이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의가 될 때 그게 진짜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의롭다고 여긴 것도 무슨 뜻입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여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의는 로마서 3장의 지적처럼 바깥에서 온 의입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진 의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의가 없다니까요. 우리 속에는 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에도 보면. 그래서 그 의가 바깥에서 온 거예요. 그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데아의 세계가, 그런 어떤 개념적 진리가 의가 아니에요. 그건 허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요, 예수를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구조 속에, 가치관 속에, 사고 속에 예수로 가득 차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가득 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구속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대구에서 이렇게 자라면서부터 교회를 나갔고, 그 어릴 적부터 이 기독교 문화가 아주 익숙했죠. 근데 그냥 다녔어요. 그냥 신앙생활 했어요. 무리만 기독교인이었죠. 그런데 가장 처절한 시기에 비 오는 밤에, 저는 비 오는 밤을 참 좋아해요. 비 오는 밤에 그 양철 지붕을 막 총알을 퍼붓듯 두들기는 어마어마한 폭우 속에서 주님이 제게 한 허름한 강원도 어느 산골에 강사로 오신 전도사님의 그 지루한 설교를 통해서, 난 설교를 그렇게 지루하게 하는 분을 보기 드물게 봐요. 나도 뭐 잘하는 설교는 아닌데, 그 중고등학교 애들을 앉혀놓고 한 시간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제주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에 제가 깨질 줄은 몰랐어요. 제 인생에 이거 외에는 할 게 없다, 갈 길이 없다, 그걸 분명하고 선명하게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비가 억수로 퍼붓는 밤에 그 강가에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짧은 생애지만 내가 가야 될 길과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주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제 안에 모든 꿈이 사라지고, 그 은혜가 제대로 들어오려면 꿈이 사라져야 되더라고요. 모든 꿈이 사라지고 예수만 가득 채워지니까 제대로 된 꿈을 붙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만 구주 삼을 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참된 비전과 꿈을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국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우정 얘기도 아니고 사랑 얘기도 아닙니다. 다윗의 집, 사울의 왕국,
어느 편에 설 거냐 이 싸움이. 믿습니까? 오늘도 이 진리가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들 가슴 한가운데 예수로 가득 메워져서 온 세상 천지가 주님의 것으로 다시 만나지고 그분의 것으로 회복되는 선교 한국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삼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이제 한 주 후면 시작될 우리 선교 일정을 위해서 제주, 동해, 영덕울진, 일본, 대만, 미얀마, 캄보디아 이 모든 선교 일정에 자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선교는 인간적인 그냥 사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선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선교지에 미리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마음 문들을 열어놓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다윗의 집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내 평생의 걸음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다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노래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주신 말씀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